상식으로 한 단계 레벨 업 하는 시간이죠. 섬세한 포트의 결정판, 텐베거의 여신, 주식명가 M10W 2022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아이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오늘도 시장 점검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뭐 배당락일이라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폐장일인 내일은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은지 또 조금의 희망이라도 찾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자, 내일장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 그 반등이 이어지는지는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일 같은 경우는 이 길은 이번에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같은 경우 내주 초반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큰 흐름을 잡고 간다면 지금의 제일 센 섹터가 아무래도 그 리오프닝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코스피가 오늘 같은 경우 2300을 이탈했습니다. 2500에서 가지 못하고 2400을 이탈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2300도 이탈하면서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나 뭐 이제 채권 투심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는 흐름이 보여졌는데요. 추가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느냐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고 반등을 도모하느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오늘 이 2300을 깬 것은 굉장히 투심에 좋지는 않다. 그래서 연말이고 또 우리가 또 연휴 앞두고 있고 이런 흐름이 나온 거는 단기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다 좋다만 이제 보실 건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중국에서 여행 규제 완화 소식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소식으로 인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조금 상승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자, 이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또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신저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이 또 이어지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도 또 낮아지고 또 이제 상해 쪽에 기가팩토리 가동도 중단 기간이 연장되면서 지속적으로 밀어내다 보니 자동차 관련주들은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 그 경제 지표나 관련해서는 이제 이번 주는 크게 이제 보실 게 없고 우리가 내주를 내일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 시장 일단은 경기 연착륙 관련해서 이제 기대감 또 그러다 보니 이제 장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 10년 만기물이 좀 상승하는 흐름 보여졌는데 기술주 위주로는 일단은 대거 뭐 마이너스가 많더라.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시장 관련해서는 내주까지도 지켜보는 관망 흐름이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종목 전략에 좀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주까지 관망하고 종목 전략에 집중해보자라는 전략 잘 참고해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도 바로 공개해볼게요. 오늘 위원님의 특징주가 바로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입니다. 사실 저도 오늘 기사를 보면서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요. 이 두 종목 보니까 모두 오늘 장중에 하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자사의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가 국내 도입이 안 될 것으로 보이면서 실망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이 두 종목을 가져오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더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보유자들은 어떻게 하고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상 고점에서 사셨다면은 또 하락폭이 좀 커서 다소 굉장히 좀 심란하실 텐데, 자, 국내에서 일동제약이 사실상 국내 접점 판권 및 제조 기술 이전 그리고 원료 의약품 제조 기술 이전까지 받기로 해서 국내에서 사용 수인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껏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다가 다소 이제 좀 쉬어가는 흐름 보였다가 중국에서 승인 소식이 이어지면서 급등이 나오고 또 재차 고점 찍고 밀어내는 흐름 보여졌는데 우리 이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기대감이 좀 내려오다 보니 이제 그 기대감 관련해서는 또 호소식도 좀 나와주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병청에서 지난 11월 말에 조코바 관련해서 임상 결과를 다각적으로 공표줍니다. 그래서 임상 자문가들 이제 자문을 이제 빗대어서 절차를 일단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필요성이 낮아서 도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방 VI가 두 차례 또 들어갔는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뭐 중국에서 승인 이슈가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승인이 났고 또 얼마나 이제 구입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지만 중국 시장 우리 시장보다 좀더큰 중국 시장에서는 또 이제 계약 체결권 이슈가 나온다면은 조금 반등은 해주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하한가까지 봤을 때는 추가 하락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단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거의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일동 제약 측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건부 승인을 통해서 국내 도입을 추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지켜보는 자리에서 추가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일단 손절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전량 매도하시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2상상을 결과로 시판 허가를 받은 후에 추가 데이터를 일단 보완해서 제출해 주는 그 조건부 승인을 밟겠다는 얘기인데, 자, 그 일동 제약에서 얘기하는 만큼 정부에서 승인이 가능할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내가 마이너스 20%, 30% 정도 마이너스가 됐다 하실 때는, 자, 우리가 마음을 좀 고쳐 먹으면은 손실도 수익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마이너스 30%, 플러스 5%씩 따박따박 6번 수익 나시면 되고요. 그리고 따박따박 3%씩이라도 충분히 10번. 예, 5%가 조금 더 확률이 낮다면 3%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는 게 훨씬 더 유효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을 심란하시더라도 마음을 좀 고쳐 먹으시고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제가 노란톡방에 좋은 종목들 한 번씩 투척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점 참고하시고 또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요.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자들은 물량이 많다면 또 과감하게 매도를 하자라는 전략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종목 AS로 넘어가 볼게요. 11월 4일에 주셨던 종목 제주은행인데요. 최고가 기준 86%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붙고 있고 장중 15%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조금 더 욕심내봐도 좋을까요? 네, 이제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우리가 여러 차례 바닥에서 공략했고 또 눌림목에서 공략했고 그 시점이 지수가 급락하기 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가 밀릴 것을 예상을 해서 장중에 추가적인 하락을 좀 기대를 했기 때문에 뭐 하락했다고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장 헤지 종목은 하나는 가지고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지수가 푸른저축은행도 그렇고 SCI 평가 정보 가지고 계신 분들 모두 지금 만약에 마이너스 뭐 10%나 그러시다면은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한번더 이제 급등이 가능하고 또 지수 관련해서는 지수가 밀어낼 때도 내 계좌에 플러스가 되는 종목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금리 인상 수혜주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SCI 평가 정보 같은 투심업체 같은 이런 쪽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1차적으로 우리가 여러 차례 수익이 나쁜 종목들인데 제주은행도 지금 자리 괜찮아 보이고요. 종가 부근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조정이 나오면 급등이 가능하고 종가에서 관심 갖고 보자라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그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12월 7일에 주셨던 종목 바로 SCI 평가 정보인데요. 최고가 기준 17%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외국인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흐름 괜찮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SCI 평가 정보 제가 오늘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SCI 평가 정보 한번더 말씀드렸는데 자, 뭐 3, 4일에 한 번씩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 보여진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만약에 고점에 물렸다 그러면은 지수가 살짝 반등을 동반해서 윗꼬리가 달릴 때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다. 연초까지는 시장이 사실상 2,300도 깬 만큼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관망하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하락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고요. 추가 하락 시 제주은행이나 푸른저축은행,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비중을 사실상 5%에서 한20% 정도 가져가시면서 핸들링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수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종목들이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 지수가 많이 밀어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갭으로 오늘같이 빠져버리면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떠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단가를 적당하게 낮추셔가지고 수익 챙기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초까지 시장을 관망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눈여겨서 보자라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또 그리고 수익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위원님의 넥스트레벨 종목도 지금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은 사실상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최근에 많이 좀 움직여졌죠. 그래서 그 가운데 본다면은 이루다라는 종목이 또 있는데요. 자, 이루다 하면은 자, 이루어낼 것이다. 뭐 이런, 예,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루다 오늘 장 중에 살짝 급등했다가 윗골을 달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리려고 보니 조금 높은 가격인데, 종가까지 지켜보시고 매매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상 오늘 보니까 항공주나 여행주 이런 쪽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본다면 화장품주들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저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쉬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도 순환매가 돌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서 의료기기 쪽이 좋았고요. 오늘 하이로닉도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이루다 역시 아직까지는 추가 탄력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에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폐지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 이슈로 인해서 전일 같은 경우 화장품 그리고 의료기기 아직 덜 갔고요. 의료기기 관련주 중에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탄력이 조금 느리기 때문에 중국향 의료기기에 관련주 중에서 중소형주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사는 레이저뿐만 아니라 고주파나 집속 초음파 같은 하이프 같은 이런 세 가지 기술로 인해서 미용 치료 의료기기 개발하는 업체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차세대 레이저 기기 이제 리팟이라고 해서 리팟 같은 경우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이나 이런 다국가의 해외 추가 승인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기대감이 지금 있고요. 또 5년간 45억 원 정도 연구 개발기를 투입을 했는데 결국 승인이 나와주면서 미국에서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유럽 내 다국가에서 승인 날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쪽에서 하이로닉 다음으로 이루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6,000원,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5,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넥스트레벨 종목은 바로 이루다였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 종목으로 꼭 수익을 이뤄내셨으면 좋겠네요. 종가까지 지켜보고 매매하자라고 하셨고요. 목표가 7,000원, 손절가 5,700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후장 작전타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폐장일이죠. 내일까지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